이어서 총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4.15 총선을 맞아 우리 지역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양주시 선거구 후보들을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양주시 선거구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안기영, 기호 7번 국가혁명 배당금당 최일선 등 여당 후보와 두 명의 야당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는 57살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7대와 19대, 20대 등 3선의 국회의원이며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재산은 39억 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육군 중위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은 없으며 모두 5번의 입 후보 기록이 있습니다. 검증된 능력과 만들어낸 성과를 꼭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워 왔습니다. 양주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는 57살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를 역임했고 황낙주 전 국회의장의 비서로 활동했습니다. 재산은 2억여 원을 신고했고 육군 하사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은 없으며 모두 두 번의 입 후보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낙후된 우리 양주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안기영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우리 양주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저 기호 2번 안기영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국가혁명 배당금당 최일선 후보는 55살로 국가혁명 배당금당 양주시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2,400여만 원을 신고했고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사기와 음주운전 등 두 번의 전과 기록이 있고 세금 체납과 입 후보 기록은 없습니다. 현 정치는 썩었습니다.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저처럼 결단력 있게 대청소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양주시는 비교적 보수 성향의 도시로 평가됐지만 지난 20대 때 정성호 의원이 수도권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